저 보호망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9월 1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9월 달의 첫 시작이죠. 그런데 9월 1일, 일요일날 오늘까지 일단은 농협 생명 암 주요 치료비 비대형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 주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 보호망 끝까지 믿고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어느덧 20년 정도 지금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 보호망의 철학이 있어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단은 홈쇼핑이든 아니면은 뭐 지인을 통해서 친인척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 아니면은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입할 때는 정말 잘해주다가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는 두두두 전화도 안 받던가 혹은 연락이 안 되던가 아니면 가입할 때는 정말 그렇게 잘해줄 것처럼 믿었는데 정작 보험금 청구하다 보니까 돈이 안 돼서 그런지 실적이 안 돼서 그런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느슨하게 그리고 소홀히 하는 설계사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저 보호망 네, 그전부터 유튜브를 한 지도 거의 6, 7년 정도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개를 시켜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기계약자, 기계약자분들이 정말 연락이 많이 오셔서 다시 한번 가입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저 보호망 지금 40대 초반이긴 하지만 60대, 70대 언제까지 보험 유튜버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 최선을 다할 거고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들이랑 같이 함께 늙어가면서 사후 보상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드디어 9월 11일이죠. 추석 바로 3일 전 9월 11일까지만 판매가 재연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2주 정도 연장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아유 보호망 지겨워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제 영상 안 보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급여 문의가 끊임없이 오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동양 제가 급여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말일까지 전화가 오고 2주간 연장이 되었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가입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게 그렇게 빗발치는지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타사보다 매우 저렴한 게 장점이다. 자, 두 번째 장점은요, 국내 최초로 인지지원등급은 DB생명에서 먼저 만들었지만 DB생명은 10년까지만 보장이 되고 웬일이야. 자,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10년이 아니고요 90세나 95세나 아니면은 종신토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두 번째 장점이란 거죠. 자, 세 번째 장점은요 동양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타사 같은 경우는 75세까지만 가입이 되지만 동양 재가급여는 80세, 5세 더 일단 가입 나이를 올렸기 때문에 75세가 아닌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네 번째요. 우리가 우리 장기요양 등급 재가급여를 받으려면 재가 서비스 혹은 매월 생활자금을 100만원씩 받으려면요 일단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어떤 진단을 받든 간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짧게 말고요 30년 길게 납입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납입 기간 도중에 내가 1호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인지지원 등급 받고 데이케어 센터 혹은 어디죠? 저기 주야간 보호센터 노치원에 가도 월 1회만 가도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인지 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동양 재가급여 인지지원 등급만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요. 저렴하게 2만원대로 아니면 1호 등급 혹은 1, 2등급 시설에 입소했을 때 일단은 동양 재가급여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동양생명 재가급여 많은 루머가 있는데요. 오늘 저 보험왕이 유튜브 영상에 9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이 되었는데 루머하니 루머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는요. 동양생명 보험금 지금 부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데 있어요.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해? 내가 20년, 30년 후에 청구할 건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 많은데요. 그거는 정말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보험회사가 망했다 할지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가입자분들을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예전에 우리 ING가 뭐 신한라이프인가요? 신한라이프가 인수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처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라이나도 처부가 인수했고 물론 라이나가 망한 건 아니지만 그 옛날 SK생명이 미래에셋이 인수했고 여러가지 인수했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그런 부분들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망할 리 없고요. 동양생명 신계약이나 회사 자산 그리고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뭐 보험금 부지급 많이 안 좋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동양생명 망할 리는 없고 망한다 할지라도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 우리금융 우리 지주에서 인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금융 우리은행에서 인수하다 보면 더더욱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가 1호 등급 시에 납입 면제되는데 내가 나중에 2년이나 3년 있다가 다시 제가 등급 재검사 재신청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서비스 제가 등급을 몸이 호전돼서 탈락되면 납입 면제는 없어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납입 면제는 등급을 최초 1회만 받아도 평생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5등급은 1년, 4등급, 3등급은 2년, 그리고 저 2등급은 3년, 그리고 1등급은 4년, 4년에 한 번씩 재검사를 받는데요. 재검사 받는데 만약에 몸이 호전됐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못 받고 장기요양 탈락을 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납입 면제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세월의 장사 없듯이 고관절이나 수술, 뼈마디, 척추 이런 걸로 한번 진단받으면 특히 납입면제가 되지만 등급이 점점 좋아지진 않아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죠.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예요. 일단은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도 완치란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경증이 거의 5등급인데요. 경증 갔다가 4등급, 3등급 점점 안 좋아지던가 아니면 중증으로 안 가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내 척수나 치매 약을 먹고 호전이 되지는 않지만 악화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완치되거나 장기요양 등급 한번 진단받고 탈락할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가지 또 루머가 있지만 마지막 하나예요. 우리가 인지지원 등급 저 보호망이 주야간보호센터 아니면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혹은 노치원에 월 1회만 가도 50만원 준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노치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는 월 1회만 가면 탈락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장기적으로 가야지 월 1회는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보험왕이 월 1회만 가라는 게 아니고요. 월 1회만 가도 보험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케어 노치원 월 1회 절대 못 가요. 여러 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 1회만 가도 받을 수가 있고 한 번씩 갈 때마다 50만원 받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여러 번 가도 월 1회 한 번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65세 전에는 장기요양 1호 등급 100만원 인지지원 등급 5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65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정말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재가급여 장기요양 등급 시에 100만원이 아닌 50만원으로 절반 낮춰서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재가급여 외에 인지지원 등급은
50에서 20으로 내려갈 예정이란 겁니다. 자, 지금 인지지원등급 DB랑 DB생명의 동양생명만 판매가 되는데요. 요 두 개 같이 가입해서 인지지원등급 받으셔도 돼요. 인지지원등급은 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인지지원과 5등급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가 받는 거고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은 뼈, 마디, 척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장교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보호막 마지막까지 절판하려고 그래서 말일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보호막도 어저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주간 9월 10일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가입을 안 했어요. 그 전 보호망은 서둘러서 그분들을 가입을 시켜드리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2주 동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네, 왜냐? 아직 2주 동안 영상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라고 저 보호망 9월 10일까지 연장이 돼서 정말요 지점장님 너무 좋았습니다. 동양 만세, 동양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런 것처럼 정말 매우 좋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이렇게 2주가 연장하면 거짓말쟁이 되는데 혹은 이거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보호망은 일단 많이 판매하고 많이 가입을 시켜드렸지만 중요한 거 2주 추석 전까지 9월 11일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인지지원 등급 50만원, 장교양 등급 1호 등급 시에 100만원. 그래서 1호 등급 받는 사람들도 주야간 보호센터 가면 데이케어 센터죠. 인지지원처럼 50만원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1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오로지 온리 유일무이하게 보호망 채널에서만 가능하다. 네, 일단은 요즘에 제가급여 가입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시켜 줬습니다. 다시 한번 저 보호망 끝까지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너무 좋아요. 왜? 2주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 보호망 많은 분들 가입을 시켜줬지만 추석 전까지 막판 뒤집기 버스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지금 정차하고 있으니까 빨리 막차 타시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동양 재가급여 추석 이후에 하면 좋을 텐데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 9월 달에 영업일수가 18밖에 없대요. 주말이나 추석이 꼈기 때문에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18밖에 없는 짧은 영업일수. 네, 기본급이 없어서 억울해요. 저희들 영업 못하면 땡잡프 없거든요. 이게 보험설계사의 비입니다. 하지만 저 보험왕 20년 동안 보험 영업하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위해서 항상 빨리 뛰고 열심히 뛰고 빠른 트렌드와 빠른 보험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 저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 보험왕이 차근차근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양 재가급여 9월 11일 끝날 때까지 주말 빼면 8일밖에 안 남았겠네요.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 우리 가족이 우리 친인척이 우리 주변의 지인이 가입하는 것처럼 저 보호망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고 면밀하고 세밀하게 가입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천천히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보호망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우리 구독자, 계약자, 시청자분들 모두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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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